대한민국이 유럽에 있었다면 유럽을 점령했을까? 대한민국이 남미나 아프리카에 있었다면 대륙의 패권 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한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두고 많은 해외 군사 매니어들이 던진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의 전차와 자주포 탄약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다면 전황이 어떻게 바뀔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요. 결론은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전황을 단번에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일부 군사 매니아들은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현재의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화력으로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의 중심을 돌파해 점령지를 반으로 쪼갤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건데요. 이렇게 돌파된 점령지에 크림반도로 연결되는 단 하나의 연결망인 취약한 크림대교를 끊는다면 보급이 끊긴 전선은 오래 버티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대전이 아니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전술의 기본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전력은 최신의 전차와 자주포 각각 천여대 규모의 천문화 하이마스 다연장 수백문, 그리고 300km 사거리의 KT-2와 에이테크스들이 추가 동원된다면 가능할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물론 나토군도 우크라이나의 파병을 통해 직접 참여할 명분이 없고 대한민국 또한 국익상 더욱더 전쟁에 직접 나설 이유는 없습니다. 이같이 강력한 포병화력의 중요성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공격은 물론 방어 시에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는 남부와 동부에서 러시아와 1000km에 이르는 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육상 전선에서 적의 진격을 막는 데는 포병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반 리아슈코 우크라이나 국사포 부대 지휘관은 장거리 포탄을 받으면 승리를 앞당길 수 있고 침략자들을 우리 영토에서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55mm, 러시아는 152mm 포탄을 사용합니다. 우리 K9도 나토 표준 155mm 포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폴란드의 크랩자주포는 K9의 차대를 사용해 제작한 155mm 포탄을 사용하는 자주포인데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만약 K9과 같은 자주포 천대와 충분한 탄약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한국은 155mm 포탄의 주요 보유국이자 생산국으로 주목받아왔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155mm 포탄을 사용하는 K9과 KO-15 자주포가 3천여 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155mm 포탄 보유량이 300만 발이니 그 이상이니 할 정도로 많은 포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 이는 세계 최대의 보유량이 분명합니다. 물론 이것도 부족하다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군사보안의 문제라 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우리 한반도를 방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화력 자원이 분명한데요. 우리 자주포 3,000문에서 발사되는 분당 6에서 8발의 포탄은 공격하는 적에게 분당 18,000발에서 24,000발을 1시간에는 무려 100만 발 이상이라도 쏟아 부을 수 있는 엄청난 화력입니다. 이 포화를 뚫고 돌격할 수 있는 군대는 아마도 지구상에 없을 것인데요. 6.25 전쟁에서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밀렸던 우리 군이 그 당시 지금의 자주포 전력을 갖고 있었다면 아마도 돌격을 감행한 그 순간 이미 거대한 공동묘지로 변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155mm 포탄은 10kg 정도의 폭약을 최대 22km에서 40km까지 날려 적을 타격하는데요. 너무 크면 무거워서 멀리 보낼 수 없고 너무 작으면 화력이 약해 150mm 대 포탄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무기 지원을 받아 하루 7,000발을 발사할 수 있었고 이때 하루 5,000발을 사용한 러시아에 맞서 반격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포탄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심각한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렉산드르 코자첸코 우크라이나 148포병 여단 국사포 사령관은 우리는 포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루 최대 100발의 포탄을 발사했던 초기와 30발을 발사하는 지금을 비교하면 사치입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같이 개전 초 대비 30% 수준의 부족한 포탄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 공세적인 작전 또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미국 외교협회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생한 두 나라 사상자 80%가 포탄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한국 국방연구원이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체계 PAU를 분석한 결과도 두 나라 모두 포탄과 무인기 비중이 가장 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같이 실제 전권은 포탄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는 전쟁이 길어지면서 포병 체계에 크게 의존한 공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공격과 방어 모두를 포병 화력이 주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바로 포탄, 그것도 155mm 포탄이라 해도 과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전시 무기 생산 체제를 본격 가동하며 포탄 생산량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으로부터 각종 포탄 300만 발 이상을 공급받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는 최근 하루 1만 발이 넘는 포탄을 쏟아부으며 공세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는데요. 다행히 최근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약 70조 원 규모의 무기 지원이 개시되면서 장거리 로켓에 의한 후방 깊숙한 지역에 대한 타격의 성과를 내고 있으며 155mm 포탄 공급도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스테디셀러로 중요성이 커진 155mm 포탄은 생산량이 따라가질 못할 정도이며 미국과 유럽에서도 생산량을 늘리려 애쓰고 있는데요. 지난 4일에는 독일 최대 방산 기업인 라인메탈이 155mm 포탄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1억 8천만 유로를 투자해 포탄 생산 공장을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55mm 포탄 확보에 있어서 더 이상 한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또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독일 국방부가 의회 예산위원회에 보낸 서신을 참조해 독일군이 20만 발의 포탄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럽산 탄약 대부분이 우크라이나로 보내지면서 유럽에 남아있는 재고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비어있는 독일군의 포탄 창고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현재 라인메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쏟아지는 유럽 국가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포탄 등 무기 생산을 급격히 늘리고 있는데요. 라인메탈의 시장 가치는 전쟁 전과 비교해 4배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현대전에 와서 더욱 그 가치와 중요성을 입증한 포병 전력. 포병 없이는 방어도 공세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보유한 3천여 문의 자주포와 155mm 포탄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선각자의 해안이었는지 정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 같은 전력의 구축은 단시일 내 이룰 수가 없는데요. 적어도 20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전력화하고 쌓아온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방어에 가장 든든한 자주포 3천문과 수백만 발의 포탄들을 준비한 것은 외적의 침략에 대비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과 판옥선 건조와 맞먹는 거대한 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과연 이것을 준비해둔 이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분들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최근 강대국 코리아 멤버십을 오픈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으로 더 많은 응원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